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셀럽 247 통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단풍 구경 기획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로운 것만 판매하는 쇼호스트 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쿠아왕 쿠루미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브라이얼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저희가 주말밤에 여러분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햄버거가 좋아요님, 네, 어서 오세요. 저도 햄버거 좋아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네, 용수루님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라핀과 솔포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제품 두 가지 위에 한 가지를 더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제품 상세 페이지 이미 예습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어떤 제품인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들어오고 계신데,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이런 것만 판매하는 쇼호스트 셀리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이롭게 할 제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 첫 번째, 짜잔. 용기부터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제품이죠. 솔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입니다. 50ml고요.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 48,000원인데요. 33,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방 특가이고요. 이 라방 특가 혜택은 라방 시간, 라방 30분간, 그리고 라방 후 1시간까지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요. 이큰 할인 혜택 받으셔서 그 혜택 누리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요. 감탄이 나오는 제품이죠. 이거 셀럽들이 픽한 제품입니다. 셀럽이 픽한 화장품. 바로 감탄 미스트입니다. 셀럽 뷰티투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3대 미스트로 선정됐어요. 아, 제품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자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비타 화이트닝 앰플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비타 화이트닝 앰플이고요. 요거 조금 이따 제가 사용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말랑말랑 고무 스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핀의 감탄 미스트입니다. 셀럽이 픽한. 네. 뿌리는 스킨케어라고 불리는, 뿌리는 세럼 팩이라고 불리는 아주 기특한 제품입니다. 네. 라핀의 감탄 미스트고요. 얼굴은 물론 전신에 다 뿌릴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제가 어제 소개해 드렸었는데, 등에 여드름 있으신 분들도 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등드름 고민 있는 분들께 선물로 하면 정말 좋은 그런 기특한 아이템입니다. 요거 가성비 너무 괜찮습니다. 아, 네, 브라이언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탄 미스트 120ml고요. 29,000원짜리 제품을 23,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 라방 특가는요, 방송 후 1시간까지만 유지되니까요. 꼭 혜택 받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약가 정혜연님, 어서오세요. 절약하시는 분이라면 이 라방 혜택 꼭 누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짜잔! 여러분, 어제 소개 안 해드린 제품이죠? 여러분, 마시는 거 아닙니다. 목마른데, 마실까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네. 바로, 라핀의 야심작입니다. 깔라맛이 토너인데요. 이거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은은한 향이, 상큼한 향이 비타민C의 제왕이죠. 레몬의 30배가 되는 깔라만시를 담아낸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왜 스킨 토너 사용할 때 되게 가장 빨리 사용하게 되는 게 토너고 스킨이잖아요. 그래서 스킨과 로션을 같은 용량을 사게 되면 뭐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항상 스킨이 먼저 떨어집니다. 저희가 꼭왜 샴푸 린스 쓸때 샴푸 먼저 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토너는 이렇게 용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넉넉합니다. 네, 300ml인데 가격이 25,000원이었던 것을 19,500원에 저희 라방 특가로 마련을 했습니다. 가격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가격이 19,500원, 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라방 특가는요, 방송 후 1시간까지니까요. 자, 이렇게 유익한 제품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요 위에 셀럽 247 팔로우를 꾹 누르시고 찜하게 누르시고 팔로우 누르셔서 제품 소식도 받으시고 라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라방 소식도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방송 보시다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 화이트닝 앰플부터 볼까요? 혹시 먼저 보고 싶은 제품 있으세요? 네, 솔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입니다. 자, 솔포그와 라피는요, 자연주의 화장품 제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굉장히 순하고 뭔가 인공적이거나 화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배제되어 있어요. 화학적 원료를 최대한 자제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자연에서 솔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뿐만 아니라 솔포그와 라핀 제품은요, 천연 식물 그리고 과일에서 피부에 이로운 성분들, 그러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순한 성분들을 뽑아서 좋은 제품들을 만든 제품 라인업들이 굉장히 쫙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타 화이트닝 앰플이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터넷 끊기거나 이러지 않죠? 약간 화면이 끊어지지 않죠? 네, 확인 한번 드렸고요. 네, 잠시만요. 네트워크가 잠깐만요. 인터넷 속도가 약간 불안정하다고 해서 잠깐만 제가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잠깐 장애가 있었어요. 약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서 잠깐 손을 봤는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네, 약간 끊겼었죠? 죄송합니다. 네, 솔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이고요. 요거 사용하시는 거 간단합니다. 아, 와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고무 스포이드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살짝 얄미운 사람 꼬집어주듯이 살짝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좀 많이 끌어올려 볼게요. 자, 어제 뭔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안에 톡톡톡톡 캡슐 보이세요? 이게 바로 비타민C 캡슐입니다. 내가 피부에 바르고 있긴 한데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건지 제대로 흡수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에 보여요. 눈에 비타민C가 보이기 때문에 자, 제가 좀 많이 짜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 제형 보시라고 제가 지금 손등에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바르시는 단계는요, 스킨 토너 다음에 저희 에센스, 세럼, 앰플 바르는 단계잖아요. 그 단계에 바르시면 됩니다. 토너 바르신 후에 바르시면 되고요. 제가 좀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 아니어도 굉장히 촉촉하게 스며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짜도 되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제형? 에센스처럼 묽지 않고요. 이 정도의 제형입니다. 텍스처. 자, 피부결을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보이세요? 비타민C 캡슐 터지면서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좀 많이 바른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 아니어도 산뜻하게 잘 흡수가 됩니다. 이 손이 호강하네요. 이 좋은 제품을.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는 듯한 텍스처이기 때문에 혹시 끈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끈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뿐하게 내려앉으면서 산뜻하게 감싸주고요. 이렇게 피부결 따라 발라준 다음에 톡톡톡톡 아이 귀여워 이렇게 아이 볼 쓰다듬듯이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시면 보이시나요? 반쪽과 바르지 않죠.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요. 방송을 끝나고 봤거든요. 손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손등이 이쪽에 약간 미백 효과가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촉촉하고요. 향도 은은합니다. 향이 독하거나 과하지 않고요. 인공적인 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바르고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승원 놀고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향은요, 은은한 향이고요. 비타민 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요거 성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네, 복합 비타민 컴플렉스 50%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천연 유래 성분 비타민나무 열매 추출물을 사용했습니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미백의 대표 성분이죠. 나이아신아마이드. 네,
그래서 미백 효과 있고요. 미백 효과는 물론 피부톤 개선, 여드름 발생 억제,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시연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피부에 닿는 순간 톡 하고 스며드는 비타민C 캡슐이 있는데요. 그거 캡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눈으로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판넬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 캡슐이요. 이렇게 1차, 2차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입니다. 비타민이 눈에 보이는 비타민이라서,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바르고 있는 건지, 피부에 뭔가가 발라지고 있는지, 그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피부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고농축 화이트닝 앰플이고요. 비타민C 화이트닝 앰플. 네, 그리고 이 농축된 비타민 캡슐, 아까 제가 터질 때 약간 하얗게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있고요. 그리고 피부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는 뛰어난 비타민 B5, 판테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5로 전환이 되면서 판테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피부 보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피부 보습 장벽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피부의 보습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연했던 고점을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비타민 화장품 하면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끈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했는데 끈적임 없습니다. 굉장히 산뜻하고요. 굉장히 기분 좋고 향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화장품을 사용할 때 무향보다는 약간 뭐 인공적인 향도 물론 싫어하지만 약간 은은한 향, 상큼한 향? 그런 천연 식물이나 과일 향 이런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하면 좀 독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향은 좀 배제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바른 순간 뭐라 그럴까? 아, 내가 뭔가를 발랐다라는 산뜻한 느낌을 주면서 적당히 과하지 않은 그런 향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보호받고 있는 느낌? 이런 산뜻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렇게 이 위에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각질을 제거하신 날은 조금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으냐면요. 자, 기미, 주근깨, 잡티가 고민이신 분,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 윤기가 없고 거칠어진 피부결이 고민이신 분, 맨 얼굴에 난 자신이 없어 이러신 분 계시죠? 이런 분들께 강추드리고요. 즉각적인 미백 효과가 필요하신 분, 제가 어제 시연한 다음에 왜 양손 차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백 효과, 이렇게 즉각적으로 약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푸석하고 생기가 없는 분. 요새 찬바람 때문에 피부 많이 거칠어지잖아요, 우리. 이럴 때 정말 필요한, 지금 가장 필요한 보습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색소 침착 및 트러블 흔적 케어를 원하시는 분께도 추천드릴게요. 아까 여드름 발생 억제하고 피부 장벽 강화시키는 안티에이징 효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B5 판테놀이 피부 재생을 돕기 때문에요. 색소 침착이나 트러블 흔적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는 요 비타민C 캡슐이 들어있는 요 솔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용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포이드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죠? 많이 보셨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럽 뷰티투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3대 미스트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셀럽들의 정말 극찬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감탄을 자아내서 감탄 미스트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비밀이 있습니다. 요 속에요. 이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어떤 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감이 보이죠? 감을 먹을 때 우리 약간 떫은맛 나는 성분, 탄닌이란 성분인데요. 이 탄닌의 성분이 이 피부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지금 남자도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브라이언 1층님이 여쭤보셨는데, 네, 당연합니다. 요즘 피부 미남들 굉장히 많죠. 남성 화장품도 이제는 여성 화장품에 뭐 비할 바 아닐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요. 기능도 다양한 그런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부를 관리하는 남자가 진정 멋진 남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모든 피부에 가능한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신 제품들은 남녀 사용 구분 없고 같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사용 말씀드리는 토너 같은 제품도 저자극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도
그 용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사용하고 부모님도 같이 사용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탄닌은 피부 수렴과 케어,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는 항염작용도 하고요. 모공 피지선을 깨끗하게 해주는 수렴작용, 그리고 기미잡티를 예방해주는 미백작용까지 합니다. 이게 저희가 화장품을 만들 때 정제수 사용하는데 정제수가 아니라요. 이 감 증류액을 넣은 겁니다. 감 추출물을 넣은 건데요. 감 추출물 조금 넣고서 아 우리 감성분 넣었어요 이게 아니라요. 무려 51% 이상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뭐 조금 넣고서 우리 이거 추출물 넣었어요 이게 아니고요. 감 증류액을 넣는데요. 이게 기술입니다. 라핀만의 기술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핀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낸 제품이고요. 이 감의 탄닌 성분을 이용해서 피부에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감이 신의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연 과일, 이 감의 잠재력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피부를 깊숙이 채워주고 지켜주는 이 감의 성분을 이렇게 담아낸 정말 셀럽들의 인생템이라고 할 정도라고 해요. 우리 그 셀럽분들 사실 그 연예인분이나 유튜버분들, 승무원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이게 제품인데요. 감탄미스트가요. 그 연예인이나 유튜버분들은 이렇게 조명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조명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뭐 열도 나지만 피부 열감도 일으킬 수 있지만 굉장히 피부에 수분을 앗아가주거든요. 그럴 때 이 세럼을 뿌려주면 피부 보습 효과도 있고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의 탄닌 성분 말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요거 요 밑에 뭔지 아시겠어요? 짠! 바로 자작나무 추출물 자일리톨입니다. 우리 자일리톨이라고 하면 우리 껌 씹는 거 이거 많이 사용하셨죠? 생각하셨죠? 이 자일리톨이 쿨링 효과를 냅니다. 쿨링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탄닌과 자일리톨 그리고 수분 보습템의 필수 성분이죠. 히알루론산 이렇게 세 가지가 만나서 피부에 수분을 잠궈버립니다. 나가지 마! 못 나가! 이렇게 피부에 수분을 준 다음에 아 금방 날아가 버려서 다시 건조해지는 미스트가 아니고요. 수분을 준 다음에 그것을 잠가서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스트를 사용하신 분들이 부르는 가장 큰 애칭이 뿌리는 세럼팩, 뿌리는 스킨케어입니다. 피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스킨케어, 세럼팩 이런 거 팩 같은 거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바쁠 때 하기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감탄 미스트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저 살짝 흔들어서 20, 30cm 거리를 두고 뿌려주시면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감의 탄닌 성분이 수렴작용, 미백작용, 항염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팩한 느낌, 이런 게 유지가 돼. 팩을 했을 때 왜 저희 팩한 다음에 이 느낌이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촉촉하게, 계속하게 뭔가 이렇게 보호막이 씌워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바로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뿌리는 세럼 팩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죠. 감탄미스트는 유명한 제품인 만큼, 사랑받는 제품인 만큼 별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는 스킨케어, 뿌리는 세럼 팩, 그리고 등드름 미스트. 저희 아까 학생분들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성장기다 보니까 이렇게 여드름이 등에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발 못할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옷 입을 때 수영장 갈 때 고민이 되는데요.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써봐 이렇게 쓱 선물로 밀어놔 주시면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등드름 미스트의 효과가 있고요.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에 뿌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가볍게 흔들어, 너무 세게 흔들지 마시고요. 뭐 가볍게 흔들어서 보이시나요? 안개 분사 보여드릴게요. 자, 미스트에서 가장 아까워서 제가 손을 뻗어봤습니다. 미스트에서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분사되나요? 이거잖아요. 안개 분사입니다. 방금 날아가는 거 보셨죠? 굉장히 제가 손에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이 감 향이 나거든요. 감 증류액 이게 추출물이 51%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의 향이 잘 나고요. 네 맞습니다. 이승원 놀고양이 이름도 감탄입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촉촉하게 감싸주시면 되고요. 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돼요. 사용법도 너무 간단하죠. 그저 흔들어서 뿌렸을 뿐인데 어머 내 피부에 보습이
미백효과가 항염작용이 수렴작용이 기특한 감탄이 나온 미스트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 손 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같은 제 손입니다. 자, 방송 시작 전후에 꼭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백 효과가 정말 놀라운 그런 제품이고요. 자, 여러분 맛있는 거 아닙니다. 음료수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깔라마시 토너 처음 봤을 때 마셔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쁘게 생겼고 뭐라 할까 너무 앙증맞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토너 많이 사용해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요. 특히 요즘같이 찬바람 불고 건조하고 이럴 때 정말 보습이 너무 중요해요. 세안을 하자마자 너무너무 당기거든요. 그럴 때 잠깐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감탄 미스트를 욕실에 둬요. 저는 그래서 바로 뿌립니다. 그리고 화장품 바르러 가서 토너를 또 바릅니다. 네, 이렇게 세안은 3초 보습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메이크업 전후에 감탄 미스트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수정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렸을 때 안개 분사기 때문에 피부에 사뿐히 안착합니다. 쿵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고요. 사뿐히 아기 살짝 손 잡아줄 때 아유 예쁘다 하지 아이고 예쁘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아유 예쁘다 쓰다듬는 것처럼 누군가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느낌, 토닥여주는 느낌처럼 이렇게 사뿐히 내려앉기 때문에 화장 위에 뿌려도 화장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진정작용까지 이 말씀드렸던 자일리톨이 쿨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청량감과 함께 피부 진정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라피넬 깔라마시 토너입니다. 자, 라피넬 깔라마시 토너는 무려 300ml입니다. 300ml, 19,500원. 자, 이 라방 특가는 방송 후 1시간까지입니다. 레몬의 30배입니다. 비타민C의 제왕이라 불리는 우리 깔라마시. 피부를 밝게 해주고요. 비타민C니까요. 그리고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P 성분 함유로, 비타민C 성분 함유로 항균작용,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해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일리톨,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성분이죠. 자일리톨과 제가 이거 판넬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병풍나무 추출물 12가지 천연 유래 성분이 있어서 트러블 진정시켜주고요. 그리고 잘 보이시죠? 네, 네. 히알루론산이 속수분까지. 아, 브라이어치님 장바구니에 담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히알루론산 속수분까지 잡아줍니다. 일반 수분 인자에 6,000배나 촉촉해서 천연 보습 인자. 이 성분이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더 피부에 좋겠죠? 그리고, 잘 보이시죠? 깔라만씨. 네. 깔라만씨입니다. 비타민C의 제왕이라 불리죠? 우리가 레몬만 해도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타민C의 무려 30배나 되는 비타민C 제왕이죠. 우리 깔라만씨 음료로만 마셔보셨죠? 이제 피부에 양보해주세요, 여러분. 100% 원액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조금 넣어서. 아까 그 감 증류액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라피는요, 조금 넣고서 아, 우리 이것도 넣었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깔라만씨 추출물이 아니고요. 100% 원액 그대로요. 저희 왜 깔라마시 주스 마시시잖아요. 그 주스 그것처럼 그 원액을 그대로 100% 그대로 넣었습니다. 네. 착즙 주스를 마시는 듯한 이 느낌.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없다라는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피부 자극 인증서가 있는 제품이고요. 온 가족 토너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량도 넉넉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면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시면 좋고요. 우리 아이들도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게요. 아이들 이런 향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왜 군것질하거나 이럴 때 인공 향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자연 천연의 향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앰플을 닦아내려니까 좀 아쉽네요. 제가 마지막 주자에 처음 선보이는 제품을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 결단. 그냥 손에 적당량을 덜어서 바르셔도 되고요. 저희 그냥 일반 토너 제품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셔도 되고 이렇게
피부께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용도로 쓰셔도 돼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뭐가 좋으냐면요, 이 향이 너무 일단 천연 그 주스 원액을 그냥 사용한 거잖아요. 그 주스처럼 100% 원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청량감? 시원함, 자일리톨이 들어있어서 여기도 이 청량감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번들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저 번들거리나요? 이거 제가 뭐 다른 거 바른 거 아닌 거 보셨죠? 방금 이렇게 바른 건데요. 보이시나요? 이 미백 효과가? 네. 산뜻하고 상큼합니다. 네. 계속 열어놓고 방송하고 싶어요. 향이 너무 좋거든요. 아, 벌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서 자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네. 세안 후 피부가 당기시나요? 화장 전후 수분 보습이 필요하세요? 네. 화장이 잘 먹지 않으신가요? 네. 이럴 때 필요하고요. 마스크 때문에 요즘 특히 피부 많이, 저도 알레르기가 잘 올라오거든요. 마스크, 히터, 에어컨 등으로 피부가 건조하실 때, 운동으로 피부 열감이 느껴질 때 이럴 때 추천드립니다. 네. 잡티와 기미가 신경 쓰이거나 피부 톤업이 필요할 때, 트러블로 인해 진정이 필요할 때, 마스크 속에 내 피부 관리가 필요할 때, 속건조로 수분 충전이 시급할 때, 빠른 수분을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수분 밸런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약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혹시 다시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바르는 이번에는 아까는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앰플이었고요. 이거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 나중에 등장하려고 세 번째로 소개했는데요. 이제 바르는 순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저 토너고요. 라피는, 요 말씀 드릴게요. 앞에 제가 솔방울 준비해놨잖아요. 오늘이 단풍 구경 기획전에서 제가 단풍도 이렇게 예쁘게 데코를 해봤는데요. 솔방울을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핀이 프랑스어로 솔방울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시사철 푸르른 이 한결같은 소나무, 그 자연의 힘을 담은 브랜드가 바로 라핀입니다. 그 라핀의 깔라마시 토너입니다. 추출물 아닙니다. 저희가 마신 주스 같은 착즙 주스처럼 그런 100% 깔라마시 원액을 사용한 제품이고요.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저자극 인증서 이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려 300ml 용량입니다. 가격 착합니다. 오늘 라이브 특가 19,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25,000원 제품이에요. 근데 19,500원. 자, 라방 특가 놓치지 마시고요. 이 까라마시 토너는요, 이 원액을 넣어서 향도 좋고 산뜻하고 끈적임도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용량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솔포그 비타 화이트닝 앰플입니다. 50ml이고요. 원래 48,000원인데 33,000원에 저희 라방 특가 준비했습니다. 라방 특가 혜택은요, 방송 후 1시간까지만 유지되니까 꼭 혜택 받으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포이드 꼬집어서 보여드렸죠? 하면 쭉! 저희 이 느낌 엄청 좋아요. 쭉! 올라오는 소리 들리세요? 요 비타민C 캡슐, 요게 톡톡톡톡 터집니다. 네. 그래서 미백 효과와 함께 안티에이징 효과, 여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앰플입니다. 기특한 앰플이고요. 지금 가장 강추드리고 싶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이 보습템이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수시로 뿌리셔도 되고요. 세안 후 꼭 3초 보습, 그리고 수시로 뿌리셔도 되고 자기 전에 팩한 느낌으로 유지를 하기 위하여, 수분을 잠근 효과를 주기 위하여 뿌리시면 좋습니다. 감의 탄닌 성분, 그리고 자일리톨, 그 쿨링 효과를 주는, 청량감을 주는 자일리톨, 피부 진정 효과가 있죠. 그리고 수분 보습템의 가장 필수적인 성분 히알루론산, 이렇게 만나서 감탄 미스트입니다. 셀럽들의 극찬을 받은, 대한민국 3대 미스트로 뽑혔던 라핀의 감탄 미스트 제품입니다. 안개 분사형이기 때문에 피부에 사뿐하게 내려앉고요. 바른 다음에 톡톡톡톡 해주시면 뿌리고서 금방 날아가는 미스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피부에, 자, 피부 색깔 미백 효과 보이시죠? 네, 오늘 제가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정말 자연의 순한 좋은
성분만 뽑아서 이렇게 만든 자연주의 화장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시간 되셨나요? 저는 또 다음에 라핑과 맥포그, 죄송합니다. 라핑과 솔포그 제품을 가지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혜택은요. 라이브 혜택 방송 후 1시간까지만 유지되니까요. 또 그때는 또 다른 제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방송 후 1시간까지만 혜택이 유지되니까요. 꼭 구매하셔서 피부에 정말 이로워지는 그런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이로운 것만 전해드리는 쇼호스트 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